네, 아리랑 국악원의 유비아 인석입니다. 장구 배우기 프로젝트 제9강. 오늘은 중머리 장단을 준비해봤습니다. 장구관악으로 뭐 중머리 장단은 뭐 정박 개념이니까 일단은 중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주변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단이면서도 정박 개념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구성입니다. 중머리 장단은 중머리 장단이래도 맞는 말이고 뭐 중심이 되는 장단이니까 그리고 얼추한 1초에 한 박 딱 기본적으로 1초에 한 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익기 편해요. 그리고 3소박 개념의 소리입니다. 트라이앵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아 중머리 장단은 세박 개념의 노래구나, 장단이구나, 구성으로 세박 개념의 장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단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총 12박인데 1, 2, 3박이 있고 4, 5, 6, 또 7, 8, 9, 10, 11, 12 이렇게 세박씩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박짜리가 총 4세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시작점은 어차피 요거를 이제 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러면 그 12달 중에서 봄은 원래 3, 4, 5월 달이 봄인데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1부터 해서 3까지 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은 봄. 그다음에 4, 5, 6은 여름. 그다음에 7, 8, 9는 가을. 가을은 이제 뭐 결실의 계절이니까 그 다음에 10, 11, 12는 겨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암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려운데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또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기, 경, 다른 말로 하면 기, 경, 결,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기는 밀고 가져간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리어카나 뭐 자전거를 밀고 간다, 끌고 간다 이렇잖아요. 가져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밀고고 여름은 4, 5, 6박은 달고 달고는 리어카에 뭐 하나를 더 달고 이렇게 붙이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단추를 단다, 뭐 목걸이를 찬다 이런 개념인데 내 몸이 내 몸에 하나를 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단 두 개를 이렇게 세트 된 거를 붙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맺고 가을은 이제 결실의 계절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많이 추수를 하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걸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맺고 가을은 맺는다. 그 다음에 겨울은 풀고 모든 게 뭐 꽁꽁 얼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장단 이해하는 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덩궁 따궁 따따 궁궁 이렇게 다 외우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면 요거는 부호고 그 밑에 한글로 써져 있는 거 빨간색은 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눠놨죠. 세 박씩. 요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세 박씩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 딱, 똑, 딱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요 세박 개념의 노래가 두박 개념의 노래보다 훨씬 많습니다. 외국은 반대예요. 양악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되는 거거든요. 짝수박이 훨씬 많죠. 이런 홀수박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그겁니다. 홀수박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처음에 1, 2, 3박은 덩은 같이 치는 거예요. 궁하고 요 따하고 합쳐진 게 덩이죠. 덩, 덩, 동시에 치는 건데 사실 약간 체가 먼저 가요. 덩 이거요. 예, 따궁 하면서 열리죠. 예, 같이 치면 소리가 좀 줄어요. 덩, 덩. 그 다음에 궁, 왼손 가는 거죠. 덩 다음에는 항상 왼손, 내 궁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덩, 궁, 따. 자, 여기나 여기나 치는 거는 똑같습니다. 덩, 궁, 따, 궁, 따, 따. 여름은. 그러면 덩, 궁, 따, 다음에 궁, 따, 따죠. 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시작점은 뭐 우리가 궁은 음의 소리고 체는 양의 소리니까 같이 치고 음이 한번 나오고 양이 한번 나오고 이게 시작점은 너나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채 하나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붕, 따, 따. 요거는 그냥 12박을 각 하나씩 치는 거니까 정박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을에는 매짐가락이 들어있어요. 궁이 하나 또 많죠. 궁, 궁, 척.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길게 들어가는 거는 구음으로 척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자리를 각이라고 그래요. 각의 자리. 열매가 맺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 음과 양이 하나 되는 위치. 그래서 궁편도 등하고는 상반되게 등에서는 궁을 열어주지만 같이 치는 건 맞고 두 개 다 똑같지만 척은 궁편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예, 등은 열어주고 척은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를 따는 똑같아요. 척 여기든 여기든.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또 여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 궁, 따, 따 해도 되고 원래는 구법에 있는 것처럼 궁, 궁, 궁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로 이제 음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구에서는 끝자락을 따로 많이 끝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가 정박 각 장단에 하나씩 걸고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중모리 같은 경우에는 분박 개념이 나중에 이제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원래의 정박은 밑에 거예요. 따기 덕따로 치셔야 딱 맞습니다. 따따는 좀 단조롭기도 하고 깔끔하긴 한데 뭔가 이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 여기 기덕은 요 아래를 보시면 이제 요게 어디가 변화가 있죠. 예, 어디가 12박이 변화가 있습니다. 6박하고 12박에 기덕따가 들어가죠. 기덕따. 예, 기덕은 부호로는 짧고 길게 들어가 있는데 앞에 거는 장식음이에요. 기는 뒤에 따가 본음이에요. 장식음은 이런 거예요. 예, 시계 같은 거. 내 몸이 본음이고 이런 게 이제 장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본음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제 부가적인 목걸이라든가 나를 꾸며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꾸밈음 또는 장식음, 장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덕에서는 기덕은 작게 크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부호로는 이걸 풀어보면 점, 다, 채 끝으로 치는 이게 다예요. 퉁,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보내는 게 아니라 퉁 던지는 거예요. 다, 다, 다 하고 따. 요 따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 다는 튕기고 따는 붙이고 다, 따. 이게 기, 덕, 기, 덕 같은 거예요. 예, 기, 덕. 그래서 다는 퉁 튕겨야 되니까 뒤를 많이 잡지, 꽉 잡지를 않죠. 살짝 뒤에 손가락 세 개를 풀어주고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과 식지가 중심. 두 개를 잡고 튕기는 게 기. 덕은 잡아서 붙이는 거예요. 덕은 따니까. 그래서 기에서 풀고 잡고 풀고 잡고 풀고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풀고 잡고. 네. 기, 덕. 네, 기하고 덕하고 간격이 멀어지면 안 돼요. 기는 짧게 하셔야 돼요. 장식음이니까. 식가. 장식음이나 꾸밈음은 식가가 짧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짧게 연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빼도 상관이 없는 기덕. 기덕. 따, 따짜리가 덕이니까 기덕. 기는 안 쳐도 기덕. 이렇게 덕에다가 이렇게 따를 맞춰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하실 때 기덕. 기덕 이렇게 천천히 아래도 마찬가지고 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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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덕 점점 이제 예 예 기덕을 점점 길을 한 번에 또 기덕 기덕 예 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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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같은 이야기예요. 네, 기덕. 그 다음에 따가 있죠. 이거는 한 박을 두 개로 쪼개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사과 하나가 한 박이라고 그러면 반을 딱 쪼개면 사과 두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기덕이고 하나는 따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덕으로 안 오고 얘를 일반 따로 하면 따따가 되죠. 따따. 대신 1초짜리를 반을 딱 쪼개니까 0.5초씩 들어가니까 따따. 예. 네, 이렇게. 좀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따 쿵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쿵도 이쪽으로 이제 붙는 거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분박 개념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추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1, 2, 3은 덩, 덩, 붕, 따 채를 붙이셔야 돼요.
따 이런 거 없습니다. 따. 그다음에 공 따 기덕 따. 기덕은 기덕 따. 기덕 따. 예. 동 붕 따 붕 따 기덕 따 궁 궁 가을 척 궁 궁 척 항상 감기 같아야 돼요. 궁 궁 척 궁 궁 척 궁 따 기덕 따. 예. 자, 여름하고 겨울은 같은 가락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예, 그러면 시작점 덩궁따하고 매짐가락 궁궁척만 알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여름하고 겨울은 똑같으니까 궁따기덕따 요것만 궁따기덕따 요것만 알고 계시면 예, 12박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12박 중에 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12박을 4계절로 나누면 봄, 여름, 가을, 겨울. 1, 2, 3이 봄, 4, 5, 6이 여름, 7, 8, 9가 가을, 10, 11, 12가 겨울. 밀고, 달고, 맺고, 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호로 하면 덩, 궁, 따, 궁, 따, 기, 덕, 따, 궁, 궁, 척, 궁, 따, 기, 덕, 따. 이렇게 하면 12박이 되죠. 이게 이제 다시 덩으로 갈 때는 간격이 같아요. 덩, 궁, 따, 궁, 따, 기, 덕, 따, 궁, 궁, 척, 궁, 따, 기, 덕, 따. 예, 기덕이 어렵죠. 기덕을 표현하기가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기덕이. 예. 이게 잘 안 되면, 풀고 잡고를 하지 마셔요. 그냥 살짝 잡아놓고, 따당. 두 번, 닫다, 따당. 따는 약하게 강하게. 약강으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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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스냅으로 약간 쓰셔도 돼요. 아래도 똑같아요. 기덕 기덕 손 안 풀고 예 기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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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 기덕다 궁따 기덕다. 여기서는 중머리에서는 요것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 따, 기, 덕, 따. 예, 나머지는 뭐 그대로, 부호대로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요걸 갖다가 이제 기덕이 잘 부자연스러울 경우, 이렇게 위에서, 덩, 궁, 따. 요걸로 그냥 하나씩 치는 거예요. 따, 궁, 궁, 척, 궁, 따. 이렇게. 그래서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요걸 익히시면서 노래에 갖다 붙이실 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리랑 또는 뭐 진도아리랑 이런 데다 갖다가 붙이셔도 됩니다. 완전 뭐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니까 덩, 궁, 따 요거 궁, 따, 따 요걸 쭉 아리랑 아리랑 아라 식으로. 그래서 가장 알고 있는 가장 많이 흔히 부르는 내가 다 알고 있는 노래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입하고 처음에 이렇게 손하고 맞아서 돌릴 때는. 그래서 그게 좀 되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 간다 따기 덕다 이렇게 세게 칠 필요 없습니다. 예, 약하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덩궁따 궁따따 궁궁척 궁따따 이렇게 1초에 한 박씩 중머리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기경결해.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 밀고 달고 맺고 풀고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가 정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기 덕다 이 부분만 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